한 종이 하늘에서 온 세 종류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깨닫는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만날 때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저는 이 인터넷 방송국에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택하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특히 요한복음 1장을 택하면 저는 그냥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그냥 이미 이 요한복음 1장이 주는 이 너무너무 이 광대하고 위대한 그 영적인 분위기에 저는 그냥 은혜를 다 받아버려요.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 요한복음은요, 1장에서 1절에서 18절까지는 어느 복음서에서도 증거하지 않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사도 요한의 이 인간에 대한 의식, 이 사도 요한에 대한 인간론에 관해서 혹시 여러분들 연구해 보신 적 있어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은 이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로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다른 눈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 얘기부터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14절부터 탄생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전에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예수님이 하늘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근본부터 얘기를 해나가시면서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가장 빵! 얻어맞아야 돼요. 이걸 그냥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읽으시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보면 세 마디가 나오는데 특히 5절에 봐보면, 자,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사실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제 보니까 빛이 어둠이 빛이 돼 어둠이 뭐 했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로 갑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전파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어떻게 하였고? 알지 못하였고. 자, 어둠은 깨닫지를 못했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세상은 몰라져도 어둠을 몰라져도 알아둬야 될 존재들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존재는 어떻게 하세요? 자,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은 그분을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도 그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4천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온 그 자기 백성들도 그를 영접지 아니했어요. 자, 여기서 세상, 어둠, 그 다음에 자기 백성, 이 세 개를 다 합하면 전 인류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인간은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실 그분에 대한 우리 인간은 그분이 와도 깨닫지 못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1장을 읽을 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이신 적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앞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실패 아닌 실패로 끝날 것임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때만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연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시기 전까지 내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고 그를 영접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깨닫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게 TR4번. 이게 우리가 말하는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고 할 것 텍샵터스 루샵터스라는 TR4번에 의하면 람바노란 말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취하다, 얻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알다라는 말은 기노스코. 여기서 우리 공부한 사람 다 알잖아요. 이 히브리어 개념에 성경의 알다라는 개념은 경험하여 알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경험하냐. 아내를 취하여서 경험하고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접한다는 말은 파라에다가 아까 그 람바노 치아에 얻다라는 말을 합성해서 안에 치하듯이 얻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이 깨닫다, 알다, 영접하다의 의미인데 이 세 가지 의미가 똑같아요. 이 한글로 말만 다를 뿐이지 이 원어의 뜻을 따져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님을 이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이 누군가를 깨닫고 아내를 취하듯이 안을 취하듯이 깨달아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마태복음 천국 비유에 보면 진주를 구하는 장사 얘기가 나오죠.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봐보면 진주를 발견하고 그 장사가 어떤 행동을 취해요? 전 재산을 투자하여서 그 진주를 사요. 사실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분을 알고 그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분을 영접할 때 마치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가 그분을 사겠다. 진주 장사가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듯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교회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느 수준을 영접하던가요? 자, 오늘 처음 왔으니까 우리 영접기도 하십시다. 자, 사형리를 전하면서 영접기도 하십시다. 그래서 영접기도를 영접기 시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정작 본인은 맹숭맹숭한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본인은 아직까지 믿지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미 그를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에 실패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어디서 미리 예언해놨느냐. 자, 이제 요한복음의 앞으로 2장부터 14장까지 요한복음의 대부분을 뭘로 소비하느냐. 7대 이적과 7대 선언이 여기서 등장이 되어져요. 7대 이적과 7대 선언. 자, 여기서 예수님은 7대 이적을 통해서 능력을 행해 주세요. 근데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자, 그럼 이제 능력을 행해놓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왔다. 그래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자기를 칠 때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일곱 가지 선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안 믿으니까. 이 백성은 악해갖고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하니까 표적을 보여줘놓고 그래도 못 깨달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다라는 사실을 설교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나요? 자, 그래서 7대 이적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대 선언은 말씀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봐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이 백성들은 들어도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은 보아도 알지를 못해요. 자, 그게 단순히 이사야한테만 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따져보는 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일곱 가지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봐도 깨닫지를 못하고, 세븐 스테이트먼트, 일곱 가지 선언을 통해서 내가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내가 누군가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줘도 알지 못해요. 자,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접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2장에서 14장까지 계속되는 어차피 능력을 보여줘도 못 깨달아, 말씀을 전해줘도 못 깨달아, 어차피 못 깨달은 걸 왜 요한복음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2장에서 14장까지 계속 실패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도대체 이제 엄밀히 말하면 한 사람의 사역자인 예수님으로 받는 예수님이 실패자예요. 마치 엘리야가 그 많은 능력을 행해도 아합왕을 회개시켰어요? 못 시켰어요? 이 엘리야가 그런 능력을 행하고, 와, 정말 대단하네, 나 이제 하나님 믿어야지, 우리 아합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안 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아합을 변화시키냐고요. 변화 못 시키잖아요. 자, 예수님은 여기 있는 이 사람들한테 이 영혼들을 변화시키지 못 시키겠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은 지금 바보짓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서 지금 바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믿지도 못할 거. 아니, 이사야가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데 어차피 너 가서 전해라. 네 말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다. 그래도 전해라. 그래서 나무가 다 베인 것 같아도 밑에 그루터기가 납니다.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내겠다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이적, 일곱 가지 선언을 통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히 실패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대책을 갖고 있었어요. 그 대책이 뭘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대체 14장까지 계속 실패한 얘기를 기록하다가 이 사도 요한복음의 대책이 뭘까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대책이 뭘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이거 답 못하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읽는데 실패를 하신 거예요. 14장 딱 들으시자마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24장 26절부터 성령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성령이 오면, 그가 오시면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대책은 성령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는 능력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설교, 아니 예수님이 직접 능력 행하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설교를 해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못 깨닫는다가 사도 요한복음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 아니하면 예수님이 직접 하는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근데 공간복음에는요, 어떤 분에도 성령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언급은 한두 부분이 있어. 예수님의 탄생시, 성령으로 잉태했다니, 뭐 성령이 충만 입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지 성령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전혀 공간복음에서는 전혀 성령에 대한 약속도, 성령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보혜사라는 용어는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테마가 누구에는 보혜사라는 용어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아니, 성령의 설명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능력을 어떤 쪽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하나님 되고 신성을 증거하는 방향으로 능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능력은 실패의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주 영적, 예수님의 설교니까 얼마나 영적이고 얼마나 사실이고 얼마나 파워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는 설교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하는 설교도 실패다라는 용어로 일곱 가지 선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은 예수님이 직접 와서 신유를 행해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죽은 자를 살려도, 예수님이 직접 와서 자기 자체를 누군가를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는 못 깨닫는다는 게 요한의 진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와야 너희가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와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이 요한복음 2장에 봐보면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나 그분들이 예수님 믿었길래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사도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고, 나중에는 물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벌레 잡으러 다, go back to the own 잡으러 다 가버렸습니다. 이게 요한이 진단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자기 백성조차도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게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실패를 우리가 눈으로 읽어야 돼요. 그렇구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 3차원에 통용되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우리 눈으로는 안 되겠구나. 자, 요한복음,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고요. 요한복음 8장 15절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5절. 자, 지금 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읽고 넘어갈게요.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는 말이 영어의 New International 버전에 뭐라고 되냐면 You judge by human standards. 그러니까 너희들은 판단하는데 뭘로 판단한다? Human standards. 자, 우리 3차원에 사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있어요. Human standard가 있어요. 그걸로 판단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생각하는 그 표준으로 판단이 안 한 사람 보고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사이코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휴먼 스탠다드는 하나님을 못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 좀 하고 배운 사람들은 예수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자기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3절에는 너희가 어째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자, 8장 43절에 보면 어째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요. 이 인터넷 방송국이 이제 어느 정도 수리가 되고 잡히면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거기서 이 요한복음을 낱낱이 제가 파헤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일곱 가지 기적을 행할 때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저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 나와 아버지는 나이다라는 소리가 딱 주어지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바로 돌멩이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돌멩이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공개하고 있는 그 내용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돌멩이를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태도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교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줄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은 몰라요.
자기 안에 3차원인과 인간적인 사업과 이런 휴먼 스탠드 생각을 꽉 차갖고 그것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 아니면 다 지쳐내버려. 거기다가 설교자의 설교들조차도 그들의 영의 눈을 받아야 돼요. 3차원의 생각을 접어놓고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과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들어가는데 오히려 목사들의 설교가 오히려 3차원의 생각을 더 도와주는 설교가 나와요. 더 휴먼 스탠다드를 더 확실하게 채워주는 설교가 나가. 그럼 확실하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교를 듣고 영적인 예배 다 처리해버려, 다. 이 현상이 신학교에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어떤 것이 확실히 정명이 돼야 법칙이 되듯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정명이 돼야 신학으로 상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신학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얘기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하나님의 이 큰 걸 3차원에 옥죄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아주 옥죄어서 아주 진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쪽으로 신학이 정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들한테 외치고 싶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 마태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에요. 그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각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안 돼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다. 오로지 요한복음에는 그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같이 병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건 제가 선호를 얘기를 한 거고, 자, 오늘 이 본문에 봐보면, 이 세 종류의 떡이 나와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뭘 근거로 세 종류의 떡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제일 먼저 구약시대 때 하늘에서부터 먹었던 만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502의 기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온 502의 기적의 떡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건 진짜가 아니다. 세상에 생명을 드는 진정한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그 일곱 가지 선언 중에 하나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세 종류의 떡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종류의 떡의 공통점은 셋 다 하늘에서 왔어요. 만나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어요. 만나가 어디 땅에서 솟은가? 아니에요. 만나도 하늘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병이의 기적에 일어났고, 여기 있는 이 떡은 어디서 났어요? 이거 뭐 땅에서 농사진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도 신학자들이 말한 것으로 바구니에 다 비밀을 숨기죠. 온 것을 사람들 앞에 내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표현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건 역시 오뱅이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변화가 되어져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 것도 이거 역시 하늘에서 온 역사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 자, 이거 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읽을게요. 안에 그냥 자절 필요 없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봐보면, 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시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나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는 것에서 살리려고 하는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항상 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예수님은 떡을 부인한 적이 없어요.
떡은 떡을 떡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거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나의 진정한 목적은 이 만나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만나를 먹으면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내 산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온 이 표적이라는 단어, 이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 세메이온은 영어로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이에요. 사인. 미러클이 아니고 사인. 자,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가 있는 표적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표적. 자, 여기 이제 화장실로 가는 이게 사인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그 사인을 보고 우리는 화장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인을 보고 왜 빨간 걸 붙여놨나, 왜 검은 걸 붙여놨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사인을 보고, 아, 화장실이 저쪽에 있구나. 다시 말해서 이 일곱 가지 이 사인은 이 사인을 보고 예수를 깨닫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 사인을 보고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 자체를 안 믿는 거야. 화장실 저기 있다고 써붙이는데 자꾸 저쪽을 찾아가. 왜냐? 사인을 안 믿는 거야, 사인을. 사인을 안 믿어. 화장실 저기 있는데 저쪽을 찾아가. 참 제가 이 시간이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정말 이 10시간이라도 설교하고 싶어요. 자, 우리 이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이 사인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준 목적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모여 산다는 걸 갖추기 위한 세상 음식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나 어떤 그 기관에 나온 거 보면 멋있 만나 세상 음식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용어를 갖다가 우리 그 큐티집에다가 딱 올려놔놓고 만나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No. 세상 음식의 상징으로 쓴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502의 기적. 참 제가 이 강단에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만 어떤 분이 메시지 속에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의 풍성함에 예를 들었는데 오병의 기적을 봐라. 얼마나 우리가 풍성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오병이와 이 들녘에서 그대로 재현시킨 거예요. 그 이적을 재현시킨 거예요. 자, 고시대 사람들을 만날 먹었는데 그 만나의 진짜 목적은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준 거다. 그래서 그걸 지금 이 들녘에서 그대로 그 이적을 재현시켜서 이제 하늘에서 온 이 떡을 먹게 했어요. 근데 이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비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무슨 이유로 따른다고 얘기했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의 신앙을 따라간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여기서 뭐라고 비판하고 계시냐면 표적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표적도 못 믿고 그냥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인들이 무슨 이유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축복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고 우리 복 받자, 은혜 받자. 자, 무슨 이유로 우리가 교회를 따라다니고 있을까요? 표적이 나타나면 그 표적은 가짜다. 그 표적 그런 거는 다 없다. 표적까지 싹 무시해 버리고. 자, 표적조차도 무시해요. 자,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10장 38절에.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다 그 일은 믿어라. 예수님은 안 믿어도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을 무시하고 있어요? 아니, 나 안 믿어도 좋대. 그러나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믿어야 돼. 왜냐? 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라고 있는 거니까. 사인을 무시하면 화장실을 못 가요. 사인을 믿어야 화장실을 가요. 예수님 주신 이 사인을 믿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사인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 이런 이적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봐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진짜 떡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32절에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은 만나도 아니고 502여의 기적을 통해서 얻은 이 떡도 아니고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이 떡을 주기 위해서 이 앞에 두 가지 사인이 있었던 거예요. 502여의 기적을 갖고 많은 분들을 설교를 하면서 주의 종들이여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먹고 살까 다 책임집니다. 502여의 기적인 하나님인데 뭐 먹는 거 그거 뭐 대수겠습니까? 그걸 하라고 준 이적이 아니고 이것도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늘에서 왔어요.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그래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날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날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아니하려는 것이라. 만나 먹은 사람들도 죽었고 500여 떡 먹은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고자 하는 떡은 죽는 떡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참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를 다시 살리리라. 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502여의 떡도 구약시대에 먹었던 만나도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해서 이 떡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떡이요 내가 이 떡을 주러 왔고 바로 내가 그 떡임을 열심히 그냥 지금 제 머리에 땀나죠. 이처럼 열심히 설교했어요. 자, 근데 결과를 보십시다. 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불신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좀 금방 안 믿어서 502의 기적을 보여줬어. 자, 그 사인만 믿어도 아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 아니 그것도 이해 못해서 이제 구약시대에 먹었던 만마까지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쯤 되면 깨달아야 돼. 아니 이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 이쯤 되면 깨달아야 돼.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아니 제자들이 못 들으면 누가 들어. 제자들이 못 깨달으면 누가 깨달아.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을 받기 전에는 아무리 제가 이 머리에 핏대를 올리면 설교하다 못 깨달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해도 못 깨달아. 제가요 부흥회 가서 이런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주의 종들이 눈을 멀뚱했다고 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설교가 어렵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설교만 하면 항상 언젠가 목사님 설교가 어려워서 못 듣겠어. 그렇게 딱딱하게 설교하니 누가 저 당신들 교회 오겠니? 예수님의 설교도 못 깨달아요. 예수님의 은사를 보여주든 능력을 보여주든 못 깨달아요. 죽은 자를 살려도 죽은 지 4일 된 사람을 살려줘도 못 깨달아요. 못 믿어. 제가 무슨 능력을 해요. 자, 이것만 있으면 다행이에요. 자, 이제 66절로 가봐요.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능력까지 보여줬고 구약시대 만나까지 얘기해줬고 나까지 친절하게 목에 핏들어서 내가 진짜 떡이라고 설명했는데 결과는 설교 어려워서 못 듣겠어. 다 떠나버리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다 다 떠나버렸어. 502의 기적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줄 알았는데 다 떠나버렸어. 이게 요한이 말하는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고만 있으시면 내가 말을 안 해. 자, 7장 1절.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려라. 이제는 아예 유대 동로에, 유대 동로에 발도 못 딛게 만들어. 자,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 여기 있는 주의 종들 속에 이 끓는 가슴이 있잖아. 어떻게 하면 저에게 예수를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저 영혼은 구원받고 천국 갈게 할까? 거기 하고 싶은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도무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 아니 들어도 못 깨닫고 봐도 못 봐. 도무지 이 사태를 어떻게 해? 사도 요한의 대책은 아무 소용 없다. 성령이 와야 깨달은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성령 얘기를 쭉 해나가면서 15장에 갑자기 포도나무와 가지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도 인간의 실존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지는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는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붙어있지 않,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냐면, 다시 말해서 성령을 통해서, 자, 14장부터 성령을 말하는 장이요. 15장 포도나무 가지는 그 성령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을 설교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령을 받을 얘기 하는 중에 나온 비유예요, 15장은. 그래서 성령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예수를 믿겠다, 예수를 깨닫게 된다는 걸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못 깨닫는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으로 딱 넘어가면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주여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들 지켜 보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버지께서 저를 지켜 보내려고. 아버지 지키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살아남을 존재가 없어요. 아무도 예수를 깨달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께서 보호해둬야 살아남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요한복음 17장 그 성령 달리는 기도예요. 그게 이것도 성경 공부시간에 나중에 제가 다 풀어서 다 얘기 나갈 거예요. 자, 이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은 이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희들 오지 아니할 것이 내가 가면 오리라.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저는 그 말을 볼 때 학교 선생님 그 전근 갈 때를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전근 갈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선생님은 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라서 잘 가르쳐 줄 거라고. 참 목사님 그 선생님 아주 그 겸손하면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훌륭하니까 여러분을 잘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떠나시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자 예수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설교와 언사가 다 실패를 끝났습니다. 아무도 기껏해야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다 도로 다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크리스천을 만들어 놓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목회예요. 목회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성에 유하라. 하늘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어제 성령의 내게 임하시면 그 능을 받고 내가 땅까지는 내 정의되라. 비로소 성령 시대를 강력하게 예언을 하는 게 이게 사도 요한의 그 모습입니다. 이 똑같은 방식을 누가 쓰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갖다가 구원론이라고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구원을 쭉 얘기하다가 7장으로 딱 하면서부터 갑자기 자기를 그냥 막 띠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 속에 죄의 법이 있어요. 그게 잘 안 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날 이 상에서 몸에서 건지내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구원 못 받았다. 저 구원파들이 이 구절을 붙잡아갖고 바울 봐라 이거 구원받은 사람 절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래갖고 구원파의 주 구절에 대해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딱 그렇게 자신을 인간의 실존을 그렇게 딱 낮추더만 팔짱으로 딱 넘어가다면 내가 그리스도께 간사하느니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내일 저와 사명에서 해방하였도다. 결코 정점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있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도다.
요한복음 8장 로마서 8장 5절 성령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지만 해도 우리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도 요한도 인간의 실존을 그냥 오라 이 죄인을 누가 이 사마 몸에서 건져낼고 능력을 보셔도 못 깨닫고 살면서도 못 깨닫고 오라 이 인간의 이 공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령이 오시면 그가 친히 알게 될 것이다. 그가 진리를 가르칠 것이며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할 것이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칠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신 진리 위에 그분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목숨을 걸고 칼을 들이대도 안 되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안 되고 완전히 사람의 뒤바뀌어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의 가치입니다. 공안복음이 없는 성령론을 물의 세장을 거쳐서 얘기하면서 우리 참된 신앙의 가르침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도 로마서도 성령으로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오늘 이 세 종류의 떡을 얘기를 들으면서 셋 다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떡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열심히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성찬식 하고 있잖아요. 성찬식은 그 자체가 사인이잖아요. 그게 뭐 포도주를 써야 되는데 포도주가 주스다 포도주다 그런 갖고 쓸데없는 거 싸우지 말고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의 상징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심정으로 성찬식에도 참여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영으로 알아듣고 깨우쳐서 진정으로 사도 요한의 그런 뜻이 우리한테 먹히고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우리한테 성령을 받아 약속하신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